자, 오늘은요, 우리 286페이지입니다. 건물의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에서 옥시험에 꼭 나온 상이거든요. 286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절차입니다. 중요한 상이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것이 한 두 문제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시고 암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규는요, 암기 안 하시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도 물론이지만 암기까지 병행해서 꼭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286페이지입니다. 건물의 건축 절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건축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 건축주입니다. 건축할 때는 건축주라 부릅니다. 건축주가 건축의 허가죠.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공사에 착수를 할 수 있다. 착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 받아서 이 승인서를 발급받으면 건물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택을 지을 때 있죠.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사업이었죠.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사업주체라고 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주체들이 주택건설사업을 한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이걸 승인을 받으면 공사사업에 착수한다. 답이었습니다. 5년 내에 착수하죠. 원칙은요. 해서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는다. 주택은 단지는 사용검사를 받아서 해당 단지에 입주 이용한다. 입주를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30호죠. 30호. 30호 나뉘어서 기본 30호 이상이 되어지면 사업으로 갑니다. 주택이 30호 미만 빌라 한두 동 지을 때는 건축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택은 30호 이상 사업이다. 30호 미만 건축입니다. 뿐 아니고 일반적인 건물 다 이쪽 절차에 따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우리가 배웠지만 재량행위로서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에 관한 성격이 무엇이냐라니까 기속행위다랍니다. 허가를 해준다랍니다. 요건을 갖추면 차이 납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그 성격은 안 나와있지만 건축은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기속행위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은요, 재량 거부도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축은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줍니다. 해줘. 그래서 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를 안 해준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옵니다. 286페이지 보세요. 건축일 때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반면 요건을 못 갖추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덜렁 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겠다 계획을 세우시면 나중에 허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절입니다. 허가 신청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전에 한번 타진해본다, 알아본다. 사전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일 때는 허가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 해줍니다. 아니죠. 왜? 요건을 안 갖추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전에 알아본다 해서 사전 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01번 보시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한테 그 건축물에 대해서 다음의 상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엇이냐? 1번 보니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또 두 번째입니다. 이 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다 적용했을 때 건축 가능한 규모입니까? 가능합니까? 규모 맞습니까?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갔다가 허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알아볼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요 대상이 있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모든 건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번 또 법무서에 보시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만 가능하다랍니다. 이 말은요, 건축할 때는 허가 말고도 건축신고 대상 건물도 있고 가설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규모 작거나 임시로 지은 건물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모 큰 건물에 대해서 허가 대상 건물만 가능합니다. 규모 크다 해서.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이 가능한 것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하면 X입니다.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규모 큰 건물만 가능해요. 원칙이 허가인데 규모 커야 됩니다. 규모 작을 때는 곧 뒤에 나옵니다. 건축신고합니다. 해서 건축허가 대상만 가능하다. 이거 먼저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차편을 보시면 신청할 때 무엇을 동시에 같이 신청을 또 할 수가 있다. 무엇을 동시에.
그 해당 건물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물이면 건축위원회 심의도 좀 거쳐주시고 그리고 해당 그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서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02번에 또 관로 2번을 딱 보세요.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신청이 되어진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를 한다. 보니까 영향평가란 말이 또 하나 붙죠.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요. 허가권자가 그 해당 그 환경부서장들과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다라는 말 나옵니다. 이 말은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에 대해서는 동시에 검토 신청을 신청자가 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환경영향 틀립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요. 행정청 내부에서 협의할 사항이지 신청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요건요. 신청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구분하십니다.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하면 X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세하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큰 어떤 공사를 할 때는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말 신문에 자주 뜹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건 행정청 내부에서 판단한 사항이지 신청자가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구분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고요. 걸로 3번 가보시면 이걸 다 심사해가지고 심사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결정이 딱 되어지면 결정 7일 안에 그 사실 여부를 통보합니다. 통보를 해줍니다. 이때 통보할 때 보시면 안 됩니다. No 또는 됩니다. OK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통보입니다. 이때 됩니다. OK 통보했을 때 효과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해서 보니까 오른편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관로 2번입니다. 287페이지의 관로 2번에 건축가 신청의 의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을 통보를 딱 해주면 효과로서 통보를 해주면 2년 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의 의무입니다. 어떤 의무냐. 그러니까요. 공사사업에 착수한다. 착수 의무가 아닙니다. 사전심사는 해줬지만 본격적인 절차,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설계하고 가서 요건을 갖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을 통지해주면 2년 안에 착수 의무가 아니고 건축의 허가신청, 건축의 허가 신청을 해야 될 업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에서 통보를 해주면 2년 안에 건축의 허가 신청의 업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고요. 다시 오른편입니다. 03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사전결정은요. 신청을 할 수 있지 해야 업무상이 아닙니다. 업무상이 아니지만 요 절차를 거치든지 거치지 않든지 관계없이 이제 두 번째 상이죠. 건축의 허가는 받아야 공사를 한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허가를 신청해야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그러면 요 건축의 허가는 누가 하느냐, 허가의 어떤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건축의 허가는 원칙 보시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무는요 가장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있겠지만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시도가 있대 또 시도 다시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는 제일 말단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뽑는 행정자치 중에서 제일 말단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건축화 신청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시군구청을 두지 않고 있는 서울 저기 세종시 특별자치시와 제주도 특별자치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을 두지 않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있으면 시군구청한테 허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런데 예외 보시면 구청을 두고 있는 어디입니까? 서울시겠죠. 구청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장과 대전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청을 두고 있는 대전시나 또는 서울시가 직접 허가를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규모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자 다만 해서 그 밑에 1번 2번 딱 보세요. 청수가 21층 이상 되는 건물을 처음부터 신축할 때 거랍니다. 자 또는요 건물의 연 면적에 합계 이것이 3만 평 좀 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대한 넓이 가진 건물 지을 때 그렇다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축할 때부터 21층 이상 또는요 이렇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거대한 넓이가 나올 때는 바로 서울시가 직접 허가를 한다란 말입니다. 자 또 이어서 보시면. 자, 기존에 있던 기존의 건물입니다. 기존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요 건물을 30% 이상의 면적을 정축을 한다. 정축합니다. 정축을 딱 하니까 하고 난 이후에 21층 이상으로 바뀌거나 10만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될 때 보시면 요 정축을 가지고 또 신청할 때 서울시한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하더라도 그 건물 용도가 무엇이냐?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 건물이나 창고 건물은 제외한다. 이 말은요, 항상 공장 창고는 규모 불문하고 구청에서 직접 허가를 받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사전 승인이라는 말을 보입니다. 자, 288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어디입니까? 여기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도 밑에 있는 시와 군수는 모든 건물을 직접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각종 어떤 뭐 시 많죠. 각종 어떤 청주시, 각종 어떤 뭐 산청군 등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도 단위에서에는 시장 군수가 전부 다 반드시 허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보시면 사전에 행정청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겠지만 미리 사전에 도지사한테 내부적인 승인 절차 통해서 승인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도지사 사전 승인 받는 대상 건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쭉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대상 규모의 건물 요것들 전부 다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다.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예외도 똑같습니다. 예외 공장 창고는 항상 구청이 승인 받지 않고 허가한다란 말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두 번째 세 번째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요. 도지사 측에서 어떠한 현상을 보호하자 보호구역 지정을 공고를 딱 했습니다. 보호구역을 딱 지정해서요. 도지사가 지정을 딱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보니까요. 자연 환경 보호하자 수질 환경 보호하자 지정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 또는 주거 환경 보호하자 지정을 딱 했습니다. 자, 자연 수질 환경 보호 지역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건물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 일단은요, 연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3,000 이상이 되는 건물로서 건물 용도를 보시면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분양하겠다. 또는요, 오피스텔 등을 지어서 분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반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지어서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일반 음식점을 지어서 분양하고자 합니다. 또 장사하고자 합니다. 또는요 어떤 모텔 등의 숙박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또 룸살롱 등의 위락시설 이런 장소에서 이런 규모로 짓고자 할 때는요 그것이 도지사가 지정해준 보호구역이라면 도한테 승인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자, 또 3번 보시면 교육이나 주거환경 보호 특구다 라고 할 때는요 항상 교육 주거 반대는 무엇이냐 위락 숙박입니다. 위락과 숙박 요것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해준 보호구역이라면 도한테 승인받아야 저기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자, 또 밑에 절차 보시면 요 사전 승인을 신청을 딱 하면요 승인 신청을 받으면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준다. 필요할 때 30일 연장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제일 위에 가보시면 관로 3번에 보시면 자 법 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전 안에 건축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심의를 상실된다는 말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큰 공 4번 갑니다. 그러면 이 허가를 반드시 해주는데 허가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해준다. 그래서 허가 받기 위한 조건이 또 무엇이냐가 또 쭉 나옵니다. 볼까요?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조건이 또 무엇이냐. 이것을 갖춰가야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건축할 땅, 대지 확보다 해서요, 대지의 소유권입니다. 대원칙은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해라. 그래서 집을 건축할 땅, 대지에 대한 100% 소유권 확보.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예외. 자,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는 안 되어도 첫 번째 예외.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장기 토지 임차권 등을 확보하면요. 허가 내어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 1번에 있습니다. 또 다시 2번을 보시면, 2번 보시면 이 대지가 공유입니다. 공유 토지나 공유 건물입니다. 공유 토지나 공유 건물일 때에는요. 100% 다 동의하자. 아까 원칙이겠죠. 아닙니다. 공유물 대지나 토지에서 건축할 때는요. 해당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그 다음에 따라서 동시에 공유 지분, 토지 지분의 80%입니다. 100분의 80%. 이 이상의 어떤 동의 받아오면 허가를 내어줍니다. 자, 또 하나. 밑에 3번, 4번은 통과하시고요. 5번 가보세요. 3번, 4번은 큰 의미 없습니다. 5번 딱 보시면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건물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그들 공용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공용부분에서 어떤 각종 어떤 정축 등의 건축을 합니다. 또 신축을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 이때는요, 집합건물법에 따른다. 집합건물법에 따른다. 그래서 공용부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집합건물 할 때 배우십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그들 어결권의 4분의 3의 동의 필요하다라는 말을 봅니다. 이 동의서 들고 오면 허가를 내어주겠다. 그래서 집합건물에서 공용분에 대해서 현상 변경 상태로서 각종 어떤 어떤 신축이나 정축 등 하고자 할 때는요. 집합건물법에 있는 그 동의 비율 4분의 3 요 동의 비율 들고 오면 허가 내어주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만 챙겨주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매도 청구라고 하는 05번이 보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 요 두 번째 경우, 요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물 대지일 때 이렇게 동의 받아와서 허가를 딱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신 분은 어떡합니까? 공유자 중에서 반대하신 분들 안고 갈 수 없어요. 이 반대자에 대해서 참가합시다. 라고 각종 어떤 최고를 할 것입니다. 최고 해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할 수 없이 반대자분한테 자, 요 이후에도 할 수 없으면 그 먼저 최고를 한 다음에 뭐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 이후에 안 되겠습니다.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시가입니다. 시가로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가 또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항상 매도 청구할 때 시가랍니다. 시가로요. 이 청구분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미리 사전에 3개월 이상 매도 협상 협의를 또 해야 된다. 남을 또 나옵니다. 미리 사전에 협상은 필요합니다. 시가로 다 협상합니다. 해도 싫다라면 이제 할 수 없이 그 이유죠. 해도 안 한다. 라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이제 공탁 걸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탁 나가면 감정평가로 공탁을 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까지만 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매도충과 비슷합니다. 매도충과 비슷해요. 다음에 06번 갑니다. 허가에 취소되어 있죠. 허가를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주었는데 근데 빨리 착수 허가를 딱 넣어주면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딱 붙어요. 근데 빨리 착수를 못해 그러면요 했던 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착수입니다. 오른쪽에 1번 딱 보세요. 보시면 건축 착수는요 2년 안에 착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장 건물은
3년 안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수하면은 2년 내에 착수한다. 근데 공장금은 3년 내에 착수한다. 구분해서 보십니다. 또 기타 요 착수했다. 착수했으나 착수는 했으나 그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 인정되어도 취소를 해야 한다. 이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그런데 허가를 받았는데 받았는데요. 착수 신고하기 전에 어떤 대지를 경매나 공매 때문에 대지 소유권 상실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6개월 되어도 회복을 못하고 있을 때도 취소를 한다.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착공 전에 대지 소유권을 경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발생했다. 이 경우에 6개월 안에 회복을 못하면 또 취소를 한다.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허가의 취소 사유 세 가지 알아주십시오. 또 왼쪽 제일 밑에 다시 보시면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1년까지 범위 안에서 이 취소를 연기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또 같이 보십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07번 허가의 거부 나왔습니다. 허가의 거부. 그러면요, 이렇게 허가란 것은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준다. 이것이 원칙이다 있습니다. 원칙이다. 허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런데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요 허가를요 어떠할 경우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요건을 갖추어도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냐 라니까요. 오른편에 7번에 1번 2번 있죠. 첫 번째입니다. 자, 해당 건축물 종류가 무엇이냐 보니까 숙박시설을 짓겠다 또는요 위락시설 짓겠다. 숙박위락 상업지역 등에서는 숙박위락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숙박위락을 짓고자 하는데 바로 인근입니다. 그 인근에 보니까 우선 주거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는요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 딱 되어지면요 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건축이 심의를 거치면 그만할 수 있어요. 뭐 상업지역 등에서 모텔을 지을 수 있는 장소, 호텔을 지을 수 있고요,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고, 룸살롱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도로 맞은편이 이쪽은 상업지역이고요, 이쪽은 딱 보니까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이미 아파트가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요, 비록 상업지역이지만 요 주변의 교육과 주거인 보호를 위해서 이것도 거절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이때는 항상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요 첫 번째 포인트 이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 상의 어떤 지역 나옵니다. 지역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 지역이 방제지구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기입식 나올 수 있습니다. 방제지구. 비만 오면 물이 막 넘치는 곳입니다. 또는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하자.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좀 길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비만 오면 물이 넘칩니다. 이런 장소에서 건물 지하층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층의 쓰임새가 무엇이냐 보니까 주거용으로 쓰겠다 또는요 저기 어떤 거실용으로 쓰겠다 할 때 비가 크게 오거나 해일이 하면 파도가 하면 크게 칩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건물 지하층의 쓰임새가 거실 용도 등일 때 거부할 수 있다. 겁니다. 이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08번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상이죠. 허가의 제한 나옵니다. 그러면 요 거부 대상이 아니면 모든 건물을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부 대상이 아닐 때는요, 이것이 아니면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원칙적인 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허가를 하긴 하는데 잠시만 연기시켜 놓을 수 있다. 미루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허가의 제한을 또 하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건 임시적 연기만 시켜놓습니다. 요 그냥 끝나면 허가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한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한받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랍니다. 해서 한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08번의 끝부분에 제한기간 4번 나이네요. 중요합니다. 요건요 2년까지만 제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또 한 차례에 걸쳐서
1년까지 연장도 할 수가 있다 해서 2년 빨아서 1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2년인데 1년까지 한 차례 연장도 할 수 있어요. 자, 제한자가 누구냐? 다시 앞에 줄로 넘어가시면 제한자입니다. 제한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을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강도는요, 그들 밑에 있는 시군, 구청장에 한해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되는 목적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 딱 보시면 국토의 관리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른 어떤 부수의 장관들의 제안에 요청이 들어올 때 심사해서 제안할 수 있다 합니다. 다른 부서의 장관은요 직접 제안 못하고요 시구티도한테 제안 요청을 못합니다. 장관끼리 요청을 딱 하면 심사해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어떤 특광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어서 보시면 관리 이번에 있죠.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목적이 필요할 때 제안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 특광도 서울시장과 구청장 등이 당이 틀려 그 다음에 막 제안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 하다 보니까 특광도에서 제안했을 때는 그 다음 장 292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즉시 그 제안 사실을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래서 검토한 국토장관이 과도하다 싶으면 해제할 것을 명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04번의 허가의 특례 나왔죠. 자, 특례부터 또 이하 건축 절차를 한 번에 쫙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